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제 서울에 갔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건 뚜루비였고요. 뚜루비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노래방에 갔었습니다. 홍대라는 곳에서 노래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만 마이크를 쥐는 손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제 손목에 있던 시계를 풀어놨습니다. 핸드폰 두고 그 위에다가 시계를 얹어놨어요. 어차피 핸드폰은 찾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찾지 않을까. 근데 뚜루비가 노래를 할 때 핸드폰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만 빼고 보다가 시간이 다 되자 아 서비스도 안 주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뚜루비네 집에 갔고 뚜루비네 자고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뭔가 허전했어요. 너무 놀라서 뚜루비네 집에 다시 뛰어가서 찾아봤는데 뚜루비네 집엔 없었어요. 노래방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어제 몇 번 방 손님인데요. 혹시 분실물 있나요? 그랬더니 들어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계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계는 노래방에서밖에 기억이 나질 않아서 갔어요. 죄송한데 제가 한번 14번 방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냐 허락을 받고 한번 더 봤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당연히 비어 있었고요. 죄송한데 혹시 CCTV를 제가 볼 수 있겠냐. 왜냐면 노래방 결제했을 때 그 다음에 서비스를 안 줬으니까 딱 1시간 그 시간이 딱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 14번 방에 혹시 우리 이후로 손님 있었냐 딱 한 틈이 더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CCTV 좀 볼 수 있냐 했는데 경찰이 대동하지 않으면 CCTV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니 뭐 경찰 대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당연히 불렀죠. 그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CCTV 보여주세요. 네, 그쪽이 진짜 아 그렇군요 CCTV. 근데 약간 좀 민망했던 게 내가 이제 상담 드리고 나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레진 코믹스 아 나를 알아봤구나. 시계 찾느라 경찰까지 대동해가지고 CCTV 뒤적거리고 있는 한심한 스트리머가 웹툰 작가가 눈앞에 있었겠구나. 그러고 경찰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경찰분들이 이제 앞에 딱 끼익 도착해가지고 경찰분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남성 세 무리가 어! 어! 근데 경찰서 분들이 응? 어! 응? 응? 어? 응? 어?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어? 원하나에서 아 저 그래서 혹시 사진이 있어? 그 경찰서 응? 그래서 어? 아 제가 지금 뭔가 오해가 쌓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상황은 제가 분실물 때문에 경찰분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왜냐면은 내가 몇 분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원하나 봤거든? 경찰들하고 같이 끌려가던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뭔가 노래방에서 이상한 유흥을 즐기다가 끌려간 그런 아이처럼 얘기가 될까봐 설명을 드렸어요.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감시 카메라를 돌려봤어요. 저희가 저녁 한 12시쯤에 들어갔다 하면은 1시간 하고 1시에 나와서 1시 10분에 저희가 택시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1시 반에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저희가 나가고 다음 손님이 왔을 그 30분 사이에 알바 한 분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겠죠. 저희는 그게 필요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홍대 노래방에는 룸 내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복도 카메라만 있을 뿐 게다가 제 방만 거의 유일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방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혹시 죄송한데 알바님들 다음 손님이든 알바생이든 거기서 주머니에 몰래 쓱 넣고 나갔다면은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알바생분들도 막 계속 조사를 하고 거기 경찰 두 분이나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와서 옆에서 막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셨거든. 그래서 너무 뭔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카운터에 알바생이 세 분이 있었어요. 우리 도와주는 막 갑자기 그 카운터에 있던 알바 세 분이 아 근데 저희 미팅을 해야 돼가지고 갑자기 카운터 싹 비우는 거야. 카운터에 아무도 없으니까 감시 카메라 만질 수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미팅한다는 분들이 근데 그 미팅이 그 미팅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구석에 어떤 직원들이 모여서 자 오늘 노 노래방 파이팅! 근데 파이팅! 뭐 따라하는 파이팅! 파이팅! 갑자기 응원 구호를 갑자기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응원 구호를 외치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감시 카메라를 만져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해당 시간이 좀 지나자 알바생 한 분이 드디어 감시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기서 들어가면은 바로 왼쪽 카메라로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안 올라왔다는 거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제 방에 들어가 청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한 알바생이 밝혀졌습니다. 미숙 씨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는 아침까지 했다는 것이고 야간조였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잠에 들었었겠죠. 경찰분은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 알바생 분과 연락이 되는 대로 전화를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주머니에 넣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게 집에 왔어요. 집에 오고 나서 밥을 외롭게 먹고 있는데 전화가 한통 오더니 저희 방인데요. 알바생하고 전화를 했는데 알바생이 주워서 중요 물품 같아가지고 다른 데다 개인적으로 보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노잼이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라니요. 노잼이라니요. 제 150만원짜리 시계가 없어진 게 재미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악마가 다르군요. 사탄이라니요. 전 그동안 굳이 시계를 못 찬단 말이에요. 히든 미션 투수 300명 이거 이상을 얼마나 슬픈지 끌어내리기. 아세요? 오죽하면은 이거 너무 돈 아까우니까 그냥 짬이라도 사서 그동안 차고 다녔던 것처럼 하고 다니면 솔직히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생각해서 짝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슬픈 일들만 벌어지는 내 인생. 내 슬픈 인생은 더 이상 답이 없는 걸까?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이 그걸 만화로 그리라고 이 카단에 달려 있어. 교수들과 독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도네이션이 말 겹쳤으니까. 더럽게 안 아이 들어요. 참전자 또 눈치 없이 자꾸 뭔가 일이 생기는 내 인생. 내 인생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걸까?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해답. 에이, 아이 진짜 심한 놈 같지? 이렇게 자꾸 복잡한 일이 생기는 내 인생, 내 미래는 알수 없는 걸까? 정현 씨,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이 이 카드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타로 카드?